이번에 용인시 의회 카선거구 1-갑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시의원에 출마했는지 출발의 변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운영하며 용인시 지역아동 돌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바꿔보고 싶었지만 정책적인 벽에 부딪혀 항상 소외받아왔습니다. 이제 현장 출신인 저 이상욱이 용인 시의원이 돼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이상욱이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아이의 아빠이며 용인시청과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인구 110만의 특례시가 되고 유니세프에서 인증받은 아동 친화 도시가 되었지만 와닿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미흡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아동 돌봄 정책을 연구하고 만들기 위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카선거구는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당제 정치개혁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지금 다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대선거구제가 잘 보완되어서 다당제 정치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선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선거 전략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선거운동은 기호를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모두 당선될 수 있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의 주요 핵심 공약 한두 가지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자체 온종일 돌봄 확대입니다. 인근 시군과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개소수가 현재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지역아동센터는 유휴공간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초등 돌봄교실도 그저 돌봄 역할만 수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에서는 돌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휴공간이 없으면 학교로 들어가서 돌봄교실을 온종일 돌봄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1인인 돌봄교사를 2인을 배치하여서 돌봄교실 안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선동 데이터센터, 물류센터가 최근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 후보님도 이제 근무 해결 공동 합의서에 서명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최우선적인 계획은요.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고요. 진행 과정을 점검해 조례 제정 등 정책적인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일단 TF팀을 만들어서 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시의원이 되면 나 이것만은 내가 좀 가장 먼저 좀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저는 시의원이 된다면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어요. 제일 처음으로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하면서 출퇴근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네, 주민분들께. 당선이 되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임기 시작은 7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6월에는 저는 선거운동 하던 것처럼 쭉 이제 출퇴근 시에 이제 주민분들께 감사의 출퇴근 인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유권자들, 용인 시민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번. 저는 청년이지만 용인에서 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네, 경력이 있는 청년 복지 전문가 이상욱을 뽑아주십시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